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일본어 주치 닥터 요미입니다. 요즘 누가 호캉스를 해요? 다들 홈파티를 하죠. 홈파티. 후! 잘 치신다. 그러면 호캉스 말고 홈파티 하자. 일본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보러 가실게요. 고고. 私たち 호텔じゃなくて 홈파티にしよう. 자,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오늘 역시 외래어가 많으니까 카타카나가 굉장히 많죠. 자, 하나씩 배워갈게요. 私たち. 네, 私, 나에다가 뭐뭐들에 해당되는 다치가 붙어있어요. 그래서 私たち라고 하면 우리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한국어 문장에서는 호캉스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호텔에서 바캉스를 줄여서 호캉스라고 하는 말이 비교적으로 최근에 생긴 말이죠. 일본에서는요, 딱히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은 없고요. 그냥 여기서는 호텔이라는 뜻의 호텔이라고 해봤습니다. 거기에다가 무엇이 아니다 라는 뜻의 じゃない를 붙여서 호텔じゃなくて 라고 하면 호텔이 아니고가 되고요. 홈파티にしよう. 네, 이게 홈파티죠. 한국어는 조금 짧게 발음하지만 일본어는 장음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홈파티 이런 식으로 길게 길게 발음해 주세요. 그리고 にしよう. 나니나니니 수르는 뭔가 결정할 때, 선택할 때 뭐뭐로 하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시요는 뭐뭐로 하자 예요. 그래서 홈파티니 시요 라고 하면 홈파티로 하자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표현 호캉스 말고 홈파티 하자. 자, 일본어로 연습해 주세요. 私たち 호텔じゃなくて 홈파티にしよう. 私たち ホテルじゃなくて ホームパーティーにしよう. 오, 잘 치신다. 그러면 호캉스 말고 홈파티 하자. 일본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보러 가실게요. 고고.